안녕하세요, 투건조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홍다리 사슴벌레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소형종 삽을 준비하는 만큼 홍다리 사슴벌레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미리 산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. 먼저 준비물은 이렇게 발효톱밥, 그리고 산란 세팅을 할 통, 그리고 이렇게 가수된 산란목, 젤리, 가장 중요한 홍다리 사슴벌레입니다. 산란 세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냥 말 그대로 산란을 세팅하는 거예요. 이렇게 톱밥과 산란목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겁니다. 먼저 톱밥을 약 3분의 1 정도 넣고 그 위치 정도는 다져주는 게 좋아요. 꾹꾹 다져주고 산란목을 기회에 놓은 다음에 다시 3분의 2 정도를 채워주는 거죠. 그 위에는 그리 꾹꾹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. 이 홍다리 사슴벌레는 굳이 이렇게 무르거나 딱딱하지 않은 산란목에 산란을 많이 합니다. 지금 제가 준비한 산란목을 보시면 이게 딱 눌렀을 때 손톱 자국이 조금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. 진짜 너무 물르면 얘들이 산란을 또 많이 안 해요. 안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물은 산란목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톱밥으로 채워주세요. 채워주시면 펼치시고 이렇게 꾹꾹꾹 다져줍니다. 이건 이 정도는 이게 평평하게 다져진 걸 볼 수가 있죠.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산란목을 올립니다. 이 위치는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 눕히셔도 되는데 그거는 그냥 자신의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. 이제 나머지 위치 한 2cm, 2-3cm 정도 남기시고 쭉 다 채우시면 됩니다. 마지막 3분의 2 정도를 다 채웠습니다. 외관상 제가 또 이끼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이끼를 자주 쓰지 않습니다. 이제는 대망이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가 들어갈 차례겠죠? 이제 홍다리 사슴벌레 수컷을 놔주고 홍다리 사슴벌레 앙컷을 놔줍니다. 홍다리 사슴벌레는 말 그대로 진짜 다리가 빨개요. 이렇게 보시면 다리가 빨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이렇게 옆쪽 다리 부분과 이렇게 배 부분이 붉으슬름합니다. 앙컷도 똑같아요. 진짜 앙컷도 같은 위치가 붉은데 이렇게 옆쪽 다리 부분과 가슴 배 사이 부분 이렇게 놔주고 마지막은 젤리만 넣어주면 이제 끝. 자, 산란 세팅이 어렵지가 않아요. 이 초보자분들이 산란에 좀 실패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톱밥의 수분량이나 또 산란목의 그 무르기 그런 걸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. 또 이게 앙컷만 넣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페어링을 안 시키고 놓으셔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간단하게 산란 세팅으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